자, 그래서 시험 친거 보고 있는데 음식점, 슈퍼마켓, 서점, 뭐뭐 뒤에 이거 다안 썼네요. 응? 이거 지난 시간에도 틀려서 선생님이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. 응? 응? 연습했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? 응? 연습했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? 어? 재현아? 이거 4학년 될 거예요, 4학년 될 거. 응? 자, 그래서 그 식당은 어디 있나요? 라는 표현 어떻게 하나요? 오케이. 그래서 where? 어떻게 써요? 오케이. Where is the restaurant? 어떻게 써요? 레스토랑, 그 식당이란 뜻이네요. 엄만 길어봤자 이시죠.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? Where is it? 그 식당 어디 있어요? 오케이. 그래서 Where is it? 같은 표현은 위치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. 그거 어디 있니? Where is it? It 대신에 그 서점 어디 있니?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? 그러면 그 슈퍼마켓 어디 있나요? 그러면 그 학교 어디 있나요? 오케이, where is the school? 하면 그 학교 어디 있나요? school 어떻게 쓰나요? H-A-L-L-L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단어를 바꾸면 어떤 것의 위치를 묻는 겁니다. 그나저나 그 은행은 어디 있나요, 그러면? 그렇죠. Where is the bank? 뱅크는 어떻게 써요? Where is the bank? 하면 은행 어디 있나요? 그러면 그 동물원 어디 있나요? There is a zoo. 하면 되겠죠. 오케이. 그래서 동물원 어디 있나요? Where is the zoo? 오케이. 은행 어디 있나요? Where is the bank? 오케이. 학교 어디 있나요? 오케이. 식당 어디 있나요? 오케이. 그거 어디 있나요? 오케이. 그러면 그 슈퍼마켓 어디 있나요? Where is the 슈퍼마켓은 영어에서 온 말이니까 Where is the 슈퍼마켓 하면 되겠죠. 오케이, 슈퍼마켓 어떻게 쓰나요? 오케이, 자, 이렇게 물어봤어. Where is the restaurant? Where is the restaurant? 그러면 대답할 때 the restaurant 대신에 is로 바꿔서 그것은 동물원 옆에 있어요. 그 동물은 옆에. 오케이, 채연이 공부 조금 더 하고 오세요. 준비가 좀덜 됐네요. 오케이.